안녕하세요, 엠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감자를 이용한 밥도둑 반찬인 간장 감자조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감자조림을 하다 보면 감자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요. 감자가 부서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꿀팁. 그리고 딱 맛있는 정도로 짭짤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양념장 레시피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감자 3개는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양파 반 개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저는 새송이버섯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. 새송이버섯의 크기가 크면 한 개만 준비해주세요. 새송이버섯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쪽파 두 대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2분 정도 데쳐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감자가 부서지지 않게 감자조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. 데친 감자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4.5스푼, 물엿 2스푼, 설탕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물 150ml, 후추 약간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냄비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감자를 모두 넣어주시고 중간불에서 3분간 볶아주세요.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요. 버섯과 양파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바로 양념장도 넣어주시고요. 살짝 볶아주세요. 양념장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뚜껑을 덮고 딱 5분만 더 끓여주세요. 5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주세요.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뒤적여 주세요. 양념 국물이 거의 돌아들면서 감자의 양념이 잘 배어들면 쪽파를 넣어 주시고요. 딱 1분만 더 볶아 주세요.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 주세요. 그리고 살짝 뒤적여 주세요. 여기에 통깨 적당량을 뿌려주시면 완성!